바로 오실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오정민 감독님, 강승호 배우님, 그리고 안민영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 막 지나고 보는 이 영화, 여러분들께 굉장히 살갗에 닿는 여러 가지 이제 촉감으로 와닿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 또 마침 지금 계절도 딱 오늘 이제 정말 가을이다 싶은 날인데요. 그 계절감도 이 영화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소개와 인사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석맞이 가족 오락 영화이자 베테랑 2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장소연 감독 오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동네 분들, 그리고 또 공연 같이 했던 또 팀들, 그리고 또 여기 작업했던 한예종 팀 친구들, 이렇게 정말 식구들이 많이 와줘서 너무 든든하고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수희 역할 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동네 성북구 사람인데 이렇게 제 동네에서 관객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성진 역할을 맡은 강승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와봤더니 세 분이 다 이 동네 분들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리랑 인디웨이브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정민 감독님의 데뷔작 장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이 가족이 가진 슬픔이란 것은 가까이서 들여다볼수록 필연적으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해학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와 증이 항상 결부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이치일 것 같고요. 그만큼 친밀함을 넘어서 서로를 어떤 침범하는 혈연관계로서의 역학이 이 영화를 감싸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보통 그러한 가족의 어떤 혈연의 역학만을 잘 다루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느껴지는데, 이 영화 여러분도 오늘 보셨다시피 언뜻 굉장히 그 수려한 풍경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어떤 한국 전쟁이라든지 군부 독재의 그림자 같은 것들도 드러난다는 점에서 감독님의 어떤 관점과 포부 같은 것도 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를 또 베테랑2의 경쟁작이라고 엔터테인먼트 영화라고 해주셔서 제 소개가 좀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감독님께 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데뷔작이신 만큼 사실 첫 작품은 이 영화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작품을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시기에 어떤 그러한 호출이 있는 작품에서 많은 감독들이 시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께 이 장손의 원형은 언제 처음 좀 생겨났고 어떤 점에서 첫 영화로서 꼭 중요했나요?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게 된 건 2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다투던 그런 어른들의 팍팍한 모습에서 어떤 저의 혐오와 염증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 아직 어리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 또한 속물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다 있구나. 아, 그런 게 인간 아닌가? 그러면 내가 혐오했던 윗세대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고 싶다. 그들을 결코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가 만드는 첫 장편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아니면 다른 걸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시네마틱한 무언가, 가장 영화적인 것을 꼭 담고 넘어가야만 제가 나중에 먼 시간 눈을 감더라도 후회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보신 분들 일단 이미지적으로 확 느끼셨겠지만, 여름부터 겨울까지 세 계절을 이 독립영화 안에 담아낸 프로덕션적인 포부가 굉장히 느껴지는 작품이고, 또 의미적으로 본다면 누나의 딸이 태어나면서 영화가 결국 봄까지 다루게 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 합천에서 합숙을 하면서 촬영을 하셨고,
아마 이제 배우분들도 또 합숙이라는 촬영장의 분위기, 교감, 또 계절감을 좀 느끼는 촬영장에서 배우가 받는 영향 이런 것들 이제 느끼시며 촬영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께 이제 장소를 좀 시간감을 느끼면서 촬영하는 과정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성진이라는 인물은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다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이제 저희 숙소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떠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영화에서의 성진의 그 감정들,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 녹아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네, 그게 좋았습니다. 조금씩 혼자 남게 되셨군요. 서서히. 안민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쵸. 우리 합천에서의 또 합숙은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요. 얘기했던 것처럼 한 분씩 떠나실 때마다 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가끔씩 느껴지더라고요. 뒤에 또 남아있을 때. 그런 느낌이 이제 뭔가 영화 안에서도 좀 녹여지지 않았나 싶고요. 합천에서의 현장은 정말 뭐라 그러지? 좀 진짜 가족들?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너무 좀 즐거웠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나 스태프들이 정말 배우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정말 조금 많은 연배가 많은 선배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줘서 뭐 정말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고 그 우리 하루 쉬는 날 같이 여행했을 때 손족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아 진짜 가족 같다. 그 얘기 할 때 너무 되게 뭉클하고 되게 네, 좀 감동이었어요. 진짜 그런 좀 마음을 나누었던 순간들이 많았어가지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풍경의 미장센일 텐데요. 네, 그 풍경을 채우는 것이 비단 자연의 풍경만이 아니라 인물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쩌면 그 자연스러운 가족됨의 과정에 배우분들도 더 좀 녹아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사실 풍경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미지적으로 좀 놀랐던 건 오정민 감독님이 깊이감을 다루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한옥 그 가족이 사는 공간을 소개하는 장면에 있어서도 그 한옥 특유의 구조를 이용해서 갑자기 뒤편에서 문이 열리면서 공간의 깊이감이 갑자기 확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아버지가 튀어나온다든가 하는 초반의 장면들 공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하나 이제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롱숏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가족이 걷는 길 너머에서 그 마을의 이 기와집들 안에서 저녁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그림자로 비치고 또 상에 차례를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좀 지축을 설계하는 점에 있어서 감독님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